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 본문 5절 6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로다.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떠있는 아기 모세가 드디어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발견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이 공주는 아기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자, 이 아기를 본 공주는 아기를 보자. 와, 히브리 사람의 아기?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 죽일까요? 살릴까요? 말 못하지. 또 이제 시작, 설교. 자, 그럼 어떻게 이 공주가 아기의 국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미드라시 라바라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기가 할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긴 하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애굽인들은 약 14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 생김새의 특성도 애굽인과는 달랐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기 동생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을 본 모세의 누나는 다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보고 동정심을 보이는 그 순간 누이는 공주에게 말을 건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공주에게 묻습니다. 이런 누이의 제안을 공주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살아라 할 테니 아기를 길러주는 일을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부탁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당시 애굽의 법을 살펴보면 유모가 자기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돌봐주면 아이의 부모는 그 돌봄에 대한 합당한 삭슬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불을 통해서 아기의 소유권이 유모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했어요.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유모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결국 모세는 살았어요. 그는 죽이는 자의 칼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바로의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행위자요, 조력자요, 인도자로 인간의 삶 속에 활약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활약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에는 뜻밖의 일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우연이야?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 일어납니다.
제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대 배경 뒤에 계셔서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어디에? 인생의 무대 배경 뒤에 계셔서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명령하세요. 여러분 뒤에 다 계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작은 행동마저도 그분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서 조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왜를 알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왜를 알면 왜 그럴까? 그거를 알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그 이유를 알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당하는 이유, 왜에 집중합니다. 고난이, 왜 이 고난이, 왜? 왜 우리 가정이 왜?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에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받을 저다! 할렐루야! 섭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먼저 그분은 풀어 살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풀어 살리신다. 매연 있던 거, 꼬여 있던 거를 풀어 살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어디에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주가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예요? 정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나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신다면
주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불 속에 서서 울고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고 싶을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다가온 그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 살리기 위하여, 풀어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풀어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며 눈물이 끊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면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도 안담하고 절망적인 노예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담한 시간 속에서 모세를 구별하시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시사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돼야 돼요. 때가 되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사 출애굽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내 모습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오늘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의 섭리의 손은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고 계심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반복되는 일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 책에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자라면 그대의 인생은 당연히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장애물 뒤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의 명의로 된 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자 이상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겉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편안하며 앞에 있는 약속을 믿고 살고 감사와 편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9절에서 모세가 어린아기인데도 공주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이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보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랍고 복된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은요 이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찾아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는 절박한 위험 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하게 된 많은 일들을 희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이렇게 보존되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렇게 보존되고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유다서 저자는 그 놀란 감동을 자기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나의 믿음의 형제인 당신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들을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위기와 난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자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죽을 통이 있었으나 살 통이 되고 사방이 막혔으나 하늘에 열려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기 모세가 공주의 품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여러분을 안으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농부의 성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농부라도 이 세상의 농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해도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시편 121편 4절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보호하사 보존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탄한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다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내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을 바라보느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복주시려는 생각, 구원하시려는 생각, 행복하게 하려는 보배로운 생각으로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임재하심을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려는 생각, 여러분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른비와 늦은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